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의혹 보도를 사실상 차단하는 이 악법이 시행된다면 국정농단,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공작, 대선 여론 공작 등의 파헤치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씨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며 잠잔다는 조국 사세 앞장서온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이 언론 재갈법을 주도하는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새벽 4시 더 악랄해진 언론 재갈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군사작전하듯 동 뜨기 전에 해치우고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언론 재갈법은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언론사가 망할 때까지 같은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부 정권 시절 자유언론 수호투쟁을 벌였던 원로 언론인 모임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 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 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의 대표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이부영 전 의장입니다. 영화 1987에도 등장했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원조 친노 여권 언론인 유인태 전 의원은 자유언론 실천재단조차 반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기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 재갈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생에 무능했다. 민생 챙기는 데 힘을 쏟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과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자실 대못질 등을 감행했던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누구보다 뼈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옳지 않으며 떳떳하지 않으며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의혹 보도를 사실상 차단하는 이 악법이 시행된다면 국정농단,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공작, 대선 여론 공작 등의 파헤치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씨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며 잠잔다는 조국 사세 앞장서온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이 언론 재갈법을 주도하는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원로들의 지적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또 조홍천 의원 같은 용기와 소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침묵하는 문 대통령과 관련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새벽 4시 더 악랄해진 언론 재갈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은 군사작전하듯 동뜨기 전에 해치우고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언론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데도 이것을 더 악화시킨 겁니다. 새벽을 틈타서 일방 처리한 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군부 독재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인권 변호사라는 경력을 자부해왔습니다. 또 누구보다 언론 자유를 앞장서 주문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을 준비해왔습니다. 민주주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막아낸 것이 언론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 자유 더 발전시킬 것이다. 언론의 비판 감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안 된다. 언론의 자유가 정권을 지켜줬다.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당의 법안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이 언론과 관련해서 쏟아낸 발언들은 가증스러운 거짓말, 무책임한 유체이탈 발언으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발언을 다뤘던 기사들이야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가짜뉴스임을 국민들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명분없는 악법을 국회에서 기습, 날치기, 일방 처리한 정권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불행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역사적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